자, 1번 판례는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을이라는 이게 사람이 아니라 건설회사예요. 건설회사가 나타나가지고 땅을 팔라 그래가지고 을과 갑이 매매 교섭을 하게 되는데, 일단 매매 계약이 체결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은 땅값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건설회사는 땅값을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하니까 체결되지 않는데, 우리 갑이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일단 자신에게 사용 승인을 해주면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일반 사람들에게 분양을 하고요. 이 아파트 분양이 잘 되면 땅값을 후하게 쳐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좋다라고 해가지고 사용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잘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더 달라 덜 달라 막 이렇게 어떻게 옥신각신하게 되고, 먼저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파트가 먼저 이렇게 지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신축하게 되는 거예요. 땅은 누구 거죠? 여전히 뭐죠? 갑의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상태 그 아파트가 지어지다가 을이 부도가 났어요. 건설회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파트 건설하다가 없어지게 되면 뭐죠? 그 보증회사라 그러나요? 다른 회사가 나서가지고 아파트를 뭐하게 돼요? 지어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뭐죠? 다 완성이 됐고, 요 병등 주민들은 뭐죠? 입주까지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갑의 입장에서는 땅을 못 팔았잖아요. 땅값을 어떻게 한 푼도 못 받았으니까 요 병등 주민들한테 땅을 사라고 제안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병등 주민들은 땅 안 삽니다. 못 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납부할 때 뭐까지 지급했어요? 땅값까지 지급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땅을 또 사게 되면 땅을 뭐죠? 두 번 사는 꼴이니까 안 사겠다라고 어떻게 해요? 뻗덩거리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갑이 어떻게 해요? 대다대다 안 되니까 자신이 이 토지 소유권자란 이유로 요 병등에게 아파트를 철거해달라고 뭘 제기하냐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사항인지.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민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갑이 토지 소유자임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병등 주민은 남의 땅 위에 뭐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건물을 뭘 해줘야 돼요? 철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분쟁이 해결되냐 말이죠. 안 되죠. 그죠? 난리가 날 거 아니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갑이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원인을 정해줬죠. 뭘 해줬어요? 사용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사용 승인을 해줬던 갑이 이제 와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반대되는 언행이 되는 거죠. 따라서 철거를 더 이상 요구할 수는 없다. 이게 뭐죠? 요 1번 판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 후반부에 보시면 결론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위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의 상실의 원칙에 비추어 뭐 될 수 없어요? 용인될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럼 갑은 어쩌란 말이냐, 그죠? 갑은 어쩌란 말이냐. 이건 우리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판례도 이런 얘기입니다. 2번 판례도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갑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이 딸이에요. 친딸. 딸이 와가지고 아빠 땅에다가 건물 좀 지면 안 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그래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승낙을 해줬어요. 그래서 을이 갑으로부터 승낙을 얻어가지고 갑의 땅에다 뭘 했어요? 건물을 신축했거든요. 갑과 을 사이에는 뭐 철거해달라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문제는 을이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이것이 뭐죠? 경매가 된 거예요. 경매가 돼서 병이 건물에 뭐가 됐어요? 소유자가 된 거죠. 갑의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갑이 요 경락을 받은 병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뭘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건물 짓도록 승낙해줬던 갑이 이제 와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죠. 따라서 신의칙상 뭘 요구할 수 없습니까?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자신의 친딸로 하여금 자기 소유 대지상의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한 자가 위 건물이 친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 경매 신청으로 경락되자 경락인에 대하여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뭐죠? 위배된다. 따라서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3번 판례도 좀 기억할 판례긴 하지만 나중에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 4번 판례도 이런 얘기죠. 4번 판례. 이런 것들이 은근히 시험 문제 지문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설명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K라는 은행에서 뭘 받으려고 하냐면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갑한테 보증인 세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자신의 아버지인 병에게 가서 아버지 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보증 좀 써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병이 보증을 쓸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친구인 정에게 야 우리 아들이 대출을 받으니까 내 대신 네가 좀 보증 좀 서지겠니라는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정이 갑의 대출 받는 행위에 대해서 뭘 썼냐면 보증을 썼어요.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갑이 돈을 못 갚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은행에다가 대질 뭐죠? 돈을 갚아주게 됐고요. 갚아주고 나서 요 보증인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요거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 그죠? 웃으시는데, 당연한 얘기죠, 그죠? 지가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 돈 빌린데 보증 쓴 사람한테 가서, 보증 썼으니까 돈 내놔라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뭐예요? 신의칙상. 한번 읽어볼까요? 4번. 아, 얘가 누구죠? 갑이네, 그죠? 갑. 갑이 하여할 연대보증을 갑의 부탁으로 을이 대신한 경우죠. 그죠? 을이 뭐죠? 대신 보증한 경우. 갑이 연대 보증 채무를 대의 변제했다는 이유로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뭐에 반합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판례는 중요한데 5번 판례도 중요한 이유는 왜요? 시험 문제 잘 나오고 또 쟁점도 많습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판례 내용은 좀 복잡하죠. 복잡한 내용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고요. 오늘 그냥 신의 성실의 원칙만 생각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을에게 팔았어요. 팔고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서류도 줬고요. 또 갑이 을에게 이 건물을 뭐까지 해주냐면 인도까지 해줬어요. 별 문제 없죠. 그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을이 서류를 교부받고 자기 앞으로 뭘 안 하고 있냐면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한 2, 3년 지났어요. 그럼 이 건물은 갑의 것인가요? 을의 것인가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죠. 아직도 뭐죠?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이랬을 때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이해되시죠? 매매대금 다 받았다고요. 다시 말하면 팔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뭐예요? 반대되는 언행인 거예요.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자신에게 아직도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이것도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돼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 바라고 결론 부분 보실까요? 결론 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매도인이 이와 같이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자인 매수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반환 청구도 뭐할수 없어요? 할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그죠? 그죠? 느낌이 오시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다음 2번 신의 측의 파생 원칙에 1번 뭐가 나와요? 금반원의 원칙이 나오고요. 실제로 이게 금반원 원칙이 계속 지금 제가 뭘 가지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금반원의 원칙을 가지고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측에 보시면 2번 해가지고 판례가 원칙을 인정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다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우측에 나와 있는 판례들도 하나씩 보면은 일단 가번 판례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해고를 당했어요. 해고를 당했는데 그 해고가 무효예요. 그러면 무효라면 무효라고 주장해야죠. 근데 별말 없이 뭐예요? 퇴직금 씨가 수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년간 지난 다음에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반대되는 언행인 거죠. 왜요?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별말 없이 무엇을요? 퇴직금 등을 수령했으니까. 이것도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나중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번 판례입니다. 자, 제 아파트가 지금 경매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하면 쉬워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억을 담보하게 갚소유 A 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거든요. 근데 갑이 을한테 돈을 갚았어요. 변제를 하면 채권이 소멸되죠. 그죠? 돈을 갚으면. 채권이 없으니 무엇도 존재할 수 없어요. 저당권도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을이 요 저당권을 이유로 뭐가 했냐면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나 이미 돈 갚았다. 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뭐죠? 무효다라고 뭘 해야 돼요?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냅뒀어요. 냅두고 나서 경매가 다 진행되고 나서 병이 경락을 받고 나서 그제서야 무효니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경매 절차가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무효라는 사실을 뭐하지 않고 있다고요? 주장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돼야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신의칙상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이 뭐죠? 나번 판례고. 그 다음에 다번 판례는 큰 의미 없어요. 모르셔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라번 판례입니다. 자, 이런 판례인데, 일단, 지금 이 사람이 동생 집에 세를 들고 살고 있어요. 누구 집에? 동생 집에. 그래서 이 사람은 동생 집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민등록도 하고 무엇도 받았겠어요? 확정일자도 받았겠죠, 그죠? 근데 동생이 뭐라 그랬냐면, 형, 나 은행에서 대출 받는데, 형그 보증금이 있으면은 대출금이 적대.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와가지고 물어보면, 나 이거 보증금 뭐안 줬다. 대신 나중에 경매가 되더라도 나 보증금 뭐 우선 변제권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확인서 하나 써주면 내가 대출받을 때좀 편해. 이렇게 얘기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동생이니까 어떻게 해요? 알았다 하고 나서 은행 직원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은 아무런 권리도 없다라고 뭘 적어줬어요? 확인서를 적어줬어요. 왜 그랬겠어요? 동생이 돈을 다잘 갚을 줄 알고. 그죠? 근데 나중에 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놈 자식이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바람에 그 아파트가 뭐가 됐어요? 경매가 됐어요. 이때 자신의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다는 등 또는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등 주장할 수는 없는 거다. 왜냐하면 반대되는 언행이잖아요. 은행 직원이 왔을 때는 주장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주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신의칙상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생 원칙으로 뭐가 나오죠? 실효의 원칙이 나와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금반원의 원칙은 명확하죠, 그죠? 실효의 원칙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장기가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결과 상대방이 요인간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불행사할 것이라는 신뢰가 부여가 된다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이걸 우리가 신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권리를 장기간 뭐 하지 않고 있어요?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아, 요인간 권리 행사하지 않겠구나 라는 뭘 갖게 됐어요? 믿음을 갖게 됐다면 그 권리가 실효가 됐기 때문에 소멸됐기 때문에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실효의 원칙이라고 해요. 일단 실효의 원칙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용 범위인데 실효의 원칙은 모든 권리에 다 적용이 된다 라는 걸 일단 기억해 두세요. 어떤 권리? 모든 권리. 우리가 나중에 소멸시효 할 때 하는데 채권은 소멸시효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몇 년 동안 행사할 수 있냐면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 이것이 실효의 원칙에 부합된다면 10년이 안 됐더라도 더 이상 채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엇을 줬어요? 믿음을 줬다면 아직 10년이 안 됐더라도 더 이상 채권 행사할 수 없는데 이게 뭐라고요? 신뢰의 원칙인 거예요. 자, 형성권은요 소멸시효 권리지 않고 제척기간의 권리고요. 형성권은 몇 년 동안 행사할 수 있냐면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형성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그 형성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엇을 줬어요? 믿음을 줬다면 더 이상 형성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신뢰의 원칙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저번 주에 예약 완결권이 형성권이라고 했죠. 그죠? 그게 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을 가기로 예약을 했습니다. 아, 저기 학원인데요. 저희 학원에서 갈 거니까 뭐 자리 50석 예약합시다 라고 했다면 우리는 가가지고 저희 왔습니다. 밥 주세요 라고 한다면 식당 아줌마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밥을 줘야 된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약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예약을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형성시킬 수 있는 예약 완결권이라는 무엇을 가져요? 형성권을 갖는다.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형성권이니까 10년의 제척기간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예약해 놓고 9년 지나가 가지고 아줌마 저희 왔습니다. 밥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아줌마가 뭐예요? 콧방귀도 안 끼겠죠. 왜냐하면 아직 제척기간이 안 지났더라도 오늘 우리가 안 간다면 식당 아줌마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인간들 안 오겠구나.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않을 것이라는 뭘 갖게 돼요? 신뢰를 갖기 때문에 단 하루가 지났더라도 그 예약완결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는데 이게 뭐라고요? 신뢰의 원칙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적용요건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요 두 가지를 요구한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실효 원칙이 적용하기 위한 판단 기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되 또다시 뭐죠? 요 얘기가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실효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다 적용된다. 그래서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형성권에도 적용되고요. 뭐 무효 확인의 소를 구하는 경우도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소송법상 권리에도 뭐죠? 실효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효 원칙에 관련돼가지고는 모든 권리에 어떻게요? 다 적용된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 지문에서 요러요러한 권리는 실효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무조건 다 뭐예요? X예요. 예를 들어서 채권은 실효 원칙에 적용되지만 형성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X. 소송상의 권리는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므로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도 뭐가 돼요? X예요. 왜냐하면 신뢰 원칙은 사법상 권리든 형성권이든 모든 권리에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중에 관련 판례도 같은 취지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생 원칙으로 사정 변경의 원칙이 나옵니다. 일단 의인은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법률행위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게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기억하면 끝입니다. 일단 우리 판례는 사정 변경의 원칙은 해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요. 해제에 대해서는 적용이 된다. 이게 끝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 다만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는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정 변경 원칙 관련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격이 폭등한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1억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땅을. 근데 며칠 지났더니 땅값이 3억으로 폭등했어요. 이랬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해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가격이 폭등됐다는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고요. 그 이제 관련 판례는 어떤 판례냐면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판례예요. 요거는 예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 아프게도 요 2007년도 판례도 해제권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사정이 변경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인정한 판례는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참고하라고 판례를 넣어놓긴 했지만 예외적인 것까지 신경 쓰지는 마시고요. 우리는 간단하게 끝납니다. 사정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 끝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하단에 3번 권리 남용 금지 원칙에서 1번 권리 남용 유례가 넘겨보시면 뭐 꼬부란 글씨 막 나오죠. 그죠? 뭐 아기 항변이니 뭐 식한애니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취지는 이런 얘기입니다. 독일 얘기가 나와 있는데 독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실제 사건인데 갑이란 놈이 살고 있고요. 을이라는 놈이, 을이라는 분이 살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담이에요. 담. 실제 사건입니다. 담. 근데 갑과 을이 왼수했습니다. 왼수인데 갑이 어느 날 창문 열고 쳐다보니까 을은 왼수예요. 왼수. 근데 을이 자기 마당에다가 뭘 파고 있냐면 우물을 파고 있어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왼수 같은 을이 물 먹는 꼴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어떤 짓을 했냐면 자기 마당에다가 우물을 100개를 팝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왜 100개를 팠겠어요? 물 먹으려고 100개 판 게 아니라 요놈 물 못 먹게 하려고. 그죠? 자요.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 마당에다가 우물을 파는 것은 권리 행사죠. 그죠? 다만 100개를 판 것은 지나친 거죠. 권리를 남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보시면 이제 뭐냐면 요건인데 일단 첫 번째 갑이 왜 우물을 100개를 팠냐면은 지가 물을 먹으려고 100개를 판 게 아니라 을을 을이 우물을 못 먹게 하려고 뭐죠? 100개를 한 거잖아요. 따라서 주관적 요건으로서 을을 엿먹이려고 한다. 가의 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물을 한두 개 판 것이 아니라 100개를 팠으니까 지나친 거죠. 객관적 요건으로서 100개를 팠다. 지나친 행위를 한 거죠.
따라서 이러한 주관 요건과 객관 요건이 부합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뭐죠?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여기까지 왔죠. 자, 학설과 판례가 대립되어 있는데 우리 학설은 객관적 요건만을 요구합니다. 우리 학설은. 이에 반해서 우리 판례는 지나친 행위와 같은 객관적 요건에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까지 있어야지만 권리 남용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학설과 판례가 충돌하게 되면 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판례를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판례에 따라서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가해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2번 권리 남용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가지고 1, 2, 3 해가지 나와 있는데 3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권리 행사자의 이익과 침해되는 상대방의 이익 사이에 불균형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나친 행위입니다. 이상이 권리 남용 요건이라는 데 의의가 없으나 권리 행사자의 주관적인 가해 의사가 필요한가에 관해서 통솔은 권리자의 주관적 가해 의사는 권리 남용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 판례는 판례의 주류적 입장은 주관적 요건을 뭐예요? 요구한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지나친 행위를 해야 뭐가 되는 거죠? 권리 남용이 되고요. 관련 판례는 그런 취지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에 가지고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판례가 나와 있는데 4번에 가지고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는 오래된 판례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상식적인 얘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측에 4번 소권의 남용 경우에 나와 있는데 하나만 넣었습니다. 1번인데 뭐 이런 얘기죠. 그냥 막 무조건 소송하시는 분이 있어. 그죠? 그냥 막 그냥 무슨 저하고 억하심정이 있는지 그냥 막 이래도 소송 저래도 소송 이렇게 지나치게 소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뭐죠? 권리 남용이 된다라는 판례고요. 그 다음 4번에 가서 동시항변권인데 이것도 아까 했던 신의성실 원칙과 똑같은 거예요. 조금 이행 안 했다는 이유로 동시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뭐에 해당하는 거죠?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라번 해가지고 인륜에 반하는 행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이런 문제. 지금 갑이라는 분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앞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양반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간 상태예요. 근데 이 한국에 있는 이 갑 소유 이 주택에 누가 살고 있냐면 을과 병이 살고 있는데 을은 자신의 아버지고요. 병은 자신의 남동생이고 요 갑은 을의 뭐죠? 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비정한 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 요 갑이 법원에다가 을과 병에게 이 주택을 비워다오 명도 소송을 제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살고 있는 집에서 뭐죠? 나가라고 뭐죠? 소송을 제기했어요. 물론 갑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만약에 갑이 한국에 살고 있다면 을과 병을 내보내고 들어올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이 갑은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죠. 따라서 이건 뭐예요? 이 집이 필요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와 남동생을 연맥이려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가해 의사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만약에 갑이 을과 병에게 임대료 내놔라 사용료를 내놔라라고 청구한다면 그것은 뭐한 것은 아니에요? 지나친 거는 아니에요. 조심하고 여러분들 자식이 아버지한테 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가능한 겁니다.
집을 빌려줬을 때 아버지한테 임대를 청구하는 것도 뭐 한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그게 뭐 인륜에 반하거나 뭐 천인공노할 만행인 것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 자체는 뭐죠? 지나치지 않다라고 봐야 되지만 요 병, 을과 병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나친 거죠. 더더군다나 을과 병의 딸에게 무엇을요?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네가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게 싫다면 딸이지만 그래도 내가 뭐죠? 사용료 내겠다라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나가라고 뭘 제기한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 거죠. 따라서 이것은 뭐에 해당합니까? 권리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에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냐면 마번에 가지고 명의 신탁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오늘 볼 건 아닐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설명 드릴 겁니다. 넘겨보시면 바번 판례도 재밌어요. 바번 판례. 자식도 그 뭐죠? 그 차이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A와 B 아들 둘을 두고 있어요. 근데 장남은 너무 이쁘고 차남은 아주 왼수예요. 안 태어났으면 좋겠을 놈이에요. 그죠? 근데 이놈이 지금 뭘 가지고 있냐면 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얘가 지금 몇 살이냐면 지금 보시면 19세 몇 개월이죠? 5개월이죠. 그 말은 뭐냐면 7개월 있으면 얘가 뭐가 돼요? 성년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지금 현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갑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친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요 놈이 성년자가 되기 전에 이쁜 장남에게 요 아파트를 어떻게 해요? 넘겨줘야 되겠다라고 뭐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은 뭐예요? 권리 행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요 B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얘한테는 뭐 아무런 이득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얘한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뭐죠? 가해 의사가 있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B가 소유한 아파트를 A에게 넘기는 것은 명백히 뭐죠? 지나친 것으로 보이죠. 따라서 이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죠. 이게 뭐죠? 바본 판례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판례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자, 4번 판례 조심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저의 건물 위에 송전선이 있어요. 고압 송전선이. 근데 아무 말 없이 수십 년 살다가 이제 와서 그 송전선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처럼 느껴지죠. 그죠? 또 아니면 제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제 땅 위로 송전선을 건설하고 있어요. 건설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와서 송전선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금반의 원칙이나 신의 칙상 뭐 되지 않는 것처럼 뭐예요?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송전선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요 옛날에는 송전선이 그렇게 해로운 줄을 몰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송전선 있으면 있나 보다고 잘 살았어요. 그죠?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면 뭐 전자파 때문에 뭐 암이 발생된다는 등 뭐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은 뭐 암 발생률이 뭐 다른 지역에 뭐 10배니 50배니 막 이래가지고 우리 이제 뭘 깨닫게 된 거예요? 송전선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된 거죠. 따라서 이제 와서 그 송전선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에 반하지도 않아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지도 않는다는 게 판례의 원칙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만약 문제 질문에서 송전선을 설치할 때는 가만히 있던 자가 이제 와서 송전선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X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송전선은 좀 다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번에 가서 철거 사례도
뭐 대표적인 사례인데 어제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제도. 뭐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요. 인근에 학교가 있어요. 아주 판례가 많은데. 근데 갑이 별 문제 없이 살았는데 나중에 갑이 측량을 해보니까 학교가 자신의 땅을 침범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평 반을 침범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이제 어떻게 광분해가지고 학교 측과 이제 요 한 평 반의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매매 교습을 하게 되죠. 그죠? 가가지고 니들이 내 땅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방방 뜬단 말이죠. 이런 경우 보통 학교 측에서 땅값이 한 두세 배까지는 줍니다. 근데 문제는 보통 이런 경우는 뽕 뽑으려고 막 20배, 30배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 일반적이고요. 거기다 만약에 요 한 평만 있는데 요 부분에 학교 건물에 기둥이라도 있다면 이제 갑은 뭐죠? 완전히 봉잡은 거죠. 그죠? 20배, 30배 요구하는 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준다 그러겠죠. 그죠? 이랬더니 갑이 요 한 평만을 돌려달라고 뭐 했냐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의 주된 목적은요. 한 평만을 실제로 돌려받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요 매매 교섭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뭐죠? 반환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죠. 다시 말하면 학교를 뭐죠? 가해하려는 뭐가 있어요? 가해 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의 주장대로 요 한 평반을 갑에게 돌려주게 되면 요 학교 건물에 뭐가 있어요? 기둥이 있으니까 학교 건물 전체가 뭐가 돼야 돼요? 철거돼야 된다면 뭐한 거죠? 지나친 것이죠.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 학교 건물 등에 대해서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근데 가슴 아프게도 우리나라는 이런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알박기라고도 하죠. 이런 거 그죠? 그래가지고 막 기회만 있으면 그냥 약점 잡아가지고 해먹으려 하는 인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해볼게요. 효과인데. 계속적으로 아까 예를 들어가지고 사용 승인을 해주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땅 사라 그랬더니 안 사면 그 아파트를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다. 그죠? 아까 기억나시죠? 그죠?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한테 한 평반을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그죠? 그럼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이러한 갑 등의 소유권 자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남용의 효과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가 아파트 주민들한테 철거해달라고 요구해서 법원이 뭐죠? 신원취소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소유권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용료는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아파트 사건의 경우에도 만약에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 아파트 주민들 명백히 갑의 땅을 뭐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이 갑에게 뭐는 줘야 돼요? 사용료는 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평반에 대해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한 평만 여전히 누굴 거예요? 갑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갑은 학교에게 뭐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신원측에 반해서 권리 남용에 해당해서 그 권리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권리 자체가 뭐 되지 않아요? 박탈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뭐는 청구할 수 있어요? 사용료는 청구할 수가 있다. 여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자체가 된 양걸 1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갑의 건물 철거 및 토지 명도 청구는 부인되고 을은 그 반사제 효과로서 건물을 철거당하지는 않는다. 이해되시죠? 2번 그러나 갑의 소유권은 뭐 되지 않아요? 박탈되지 않으며 을은 그 토지에 대해 지상권 또는 임차권과 같은 토지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을의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하여 토지의 불법 점유로 인한 무엇은요?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갖는다는 말은 뭐는 지급해야 돼요? 사용료는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이때 의리가백이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청약을 하면 갑은 신의칙상 뭘 해야 돼요? 승낙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갑이 학교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그동안의 사용이익이나 손해배상은 학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학교가 갑한테 그러면 우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자라고 갑에게 청약을 하면 갑이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갑이 아버지하고 남동생에게 명대하려고 소송했을 때 그거는 인정되지 않죠. 그렇지만 갑은 아버지와 병에게 뭐는요? 사용료, 손해배상은 받을 수가 있고요. 아버지나 남동생이 갑에게 뭐예요? 아 따라 우리 임대차 계약을 하자라고 제안한다면 갑이 뭐하지 못해요? 거부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조심할 거예요. 갑의 소유권 자체가 뭐 되지 않아요? 박탈당하지는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주체가 나오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